캐리 감사. 덕분에 승급했다. 야, 근데 우리 같이 게임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얼굴 좀 한번 보여줘라. 아, 게임에 질문하면 차단한다 했잖아. 아이, 목소리가 예쁘니까 그러지. 얼공 한 번만 하면 내가 치킨 기콘 줄게. 네? 먼저 줘, 그럼. 그동안 게임한 게 있으니까 믿는다. 너 도망가면 안 돼. 오, 땡큐. 근데 나 셀카를 코스프레 한 거밖에 안 찍는데. 그거 보낸다. 야, 너 이거 도용이잖아. 이거 너 아니지? 맞는데? 어? 진짜? 야, 우리 그럼 한번 만나서 놀래? 너 어디 쪽사냐? 솔직히 우리 게임으로 친해진지도. 아, 차단한다. 아, 말 오지게 많네. 게임 잘해서 공짜 대리 맡기고 계정 팔아서 돈 버는 거 쏠쏠했는데. 아, 알바하기 싫고 뭘로 돈 버냐. 월세는 내야 되는데 옵챗에서 후구들이나 꼬셔볼까? 아, 모르겠다. 유튜브나 보자. 골 때리네. 어? 얘 뭐야? 요즘은 잼민이도 유튜브 하네. 이걸 코스프레라고 한 거야? 더럽게 못하는구만. 와, 근데 조회수 30만? 나도 한번 코스프레 유튜브 해서 돈 벌어볼까? 예뻐서 뭘 해도 잘 어울릴 텐데. 아이, 편집하기 개빡세네 진짜. 드디어 다 했다. 이제 올리고 옵챗으로 후구들이나 낚아볼까? 아, 화장품이랑 기콘 벌었다. 후구 사냥이 최고지. 유튜브는 조회수 잘 나왔으려나? 올린 지 5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적겠지. 그래도 나 정도 예쁨이면 5만에는 나와야지. 뭐야? 38만에? 이게 말이 돼? 오, 댓글은 1500개나 달렸네. 뭐야, 반응 엄청 좋네? 유튜브 계속해봐야겠다. 이렇게 나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올라고 영상을 미친 듯이 찍어냈다. 그렇게 나는 두 달 만에 무려 월 800을 버는 10만 유튜버가 되었고,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하기엔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제한이 있어 편집자까지 고용을 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지 같은 상황이 터져버린다. 아이씨, 왜 안 받아? 뭐 하는 거야, 얘? 사장이 나는 일하느라 한밤중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직원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안 받냐? 돈 받고 일 똑바로 안 해? 내가 바로바로 받으라 했지. 오자마자 전화해. 아, 새벽 4시 반에 전화를 어떻게 받으란 소리야, 진짜. 아,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니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내가 몇 시에 전화했는데 지금 전화해? 아, 그... 제가 4시 반에는 잠을 자가지고요. 아, 진짜. 야, 내 말에 토대지 마. 네 회사 생활 아는 분 티내냐? 벨소리 하면 되잖아.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요즘 조회수가 한참 잘 나오다가 급 안 나오거든? 어떻게 된 거야? 편집 좀 재밌게 잘해봐. 네, 편집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사장님, 그 사실 콘텐츠가 전부 다 집에서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새롭게 코스프레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어때요? 뭐? 코스프레하고 밖에 돌아다니라고? 아이, 좀 부끄러운데. 조회수는 잘 나오겠네. 근데 어디서 찍는데? 그건 뭐 그냥 좀 신박한 곳이면은 어그로도 끌리고 좋을 것 같거든요. 코스프레하고 등산을 가거나 놀이동산 가거나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어그로 끌릴만한 신박한 곳? 알았어. 요번 주까지 촬영분 줄게. 네, 알겠습니다. 아, 너 전화 어제 바로 안 받았으니까 월급에서 5만원 삭감한다. 이거 경고 3번이면 잘리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때려칠까. 야, 야외 찍을 만한 대박인 곳 찾았음. 이따 밤에 줄게. 네? 뭐지? 어디 가신 거지? 야, 보낸다. 나 지금 잘 거니까 편집 다 하고 오후 1시에 업로드 해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아 토가 코스프레 해봤어요. 여기가 어딘지 많이 궁금하시죠? 사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도 들리고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려고 코스프레하고 장례식장에 왔어요. 여러분, 슬픈 소식을 들으셔서 슬프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아이씨, 바람 꼬였네. 야, 여기 편집해라. 아, 짜증나. 아, 그리고 여기 친구 장례식장 아니고 모르는 사람 거 들어온 건데 친구 만난 거 초상권 때문에 안 넣었다고 할 거니까 친구 장례식장처럼 편집해. 에? 아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신박한 곳 가라 했다고 남의 장례식장을 가는 게 어딨어? 거기다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이라고 왜 주작을 치라는 거야? 아, 이거 무조건 논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못 올린다고 해야겠다. 아, 왜 안 받냐? 아직 10시인데 벌써 잔다고?
잘 잤다. 오늘 편집자가 올린 영상이나 확인해야지. 어? 뭐야? 영상 왜 안 올렸어? 애가 진짜 미쳤나? 야, 니 미쳤어? 내가 1시까지 올려놓으라 했지. 아, 사장님, 저도 그것 때문에 전화 계속 걸었었거든요. 이거 못 올려요. 이거 진짜 올리면 큰일 나요. 무조건 논란 터져요. 뭐? 왜? 아니,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에 누가 코스프레라고 가요. 거기다 모르는 사람 장례식장인데 친구 할머니 장례식장이라고 주작쳤다가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뭐래, 친구 위해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코스프레하고 가는 컨셉인데 딱 봐도 착한 이미지 잡히겠구만. 거기다 친구 할머니 장례식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네 일인데 주작을 걸릴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아, 니 진짜 일 똑바로 안 하냐? 야, 일하기 싫으면 그냥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스펙도 없는 애 써주니까 아주 지가 사장인 줄 알고 영상도 안 올리네. 아, 근본 없는 게 진짜. 아, 저기 저는 그 사장님 위해서 안 올린 건데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거 같은 소리 하네. 야, 진짜 심한 말 해줘 이 자식아. 돈 받았으면 빨리 편집에 나해서 올려.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너 진짜 또 이 짓거리 하면 그냥 잘리는 거 알지? 경고 마지막 한 번 남았어. 밤에 올리면 조회수 안 나오니까 내일 점심 1시에 올려놔라. 네. 끊어! 또... 그래, 우리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조회수 잘 나오게 편집이나 해야겠다. 영상 조회수 잘 나왔나 볼까? 어? 조회수 대박 터졌다! 예! 근데 제목이 왜 이래?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도 들리고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려고 코스프레하고 장례식장에 왔어요. 여기 친구 장례식장 아니고 모르는 사람 끌어 온 건데 친구 만난 거 초상권 때문에 안 넣었다고 할 거니까 친구 장례식장처럼 편집해. 이거 진짜 올리면 큰일 나요. 무조건 논란 터져요. 주작을 걸릴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아, 니 진짜 일 똑바로 안 하냐? 야, 일하기 싫으면 그냥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아이씨, 이건 또 뭐야? 뭘 올린 거야? 아니, 이 자식이 진짜. 댓글 어떻지? 아이씨. 받았네. 야, 기분 많이 나빴구나.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기분 나빴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 요번 영상은 몰카였던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아, 또 주작, 또. 주작 요구 좀 그만하세요, 사장님. 편집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거 몰카라고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 중입니다. 이렇게 코스프레 대망은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바로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로 죄송합니다 라고 쓴 사과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반응은 전혀 좋지 않았고 코스프레 대망은 그대로 잠수를 타버린 후 나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곧 6개월인데 수익 창출 끊기기 전에 슬슬 영상 하나 올려야겠다. 일단 최대한 창백하게 하고 올려야지. 그렇게 오랜만입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지만 어림도 없었다. 왜냐면 내가 영상에다 댓글로 쉬는 동안 나를 고소했던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던 팬들까지 전부 다 떠나버렸고 코스프레 대망은 어거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영상을 올리다 처참한 조회수를 달성하고 결국 채널을 삭제하고 말았다.